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2차 전지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섹터는 아무래도 테슬라 좀 영향이 컸죠. 좀 수익률이 좋지 못했는데 수익률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지수는 1월 달 돼서 많이 회복이 좀 그러니까 올라오는 국면에 있어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0.6%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업종은 이제 말씀주신 대로 좀 부진해가지고 전체 상위 시가총액 한 30개 종목 평균치가 한 4% 정도 하락하는 지수보다 훨씬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뭐 종목별로 보면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이 4%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장비 업체인 DENT 같은 회사도 3.7% 상승하면서 굉장히 업종 내에서도 역시나 종목별로 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CIS 같은 회사는 뭐 -17%, 어닉 P&E 같은 장비 회사도 뭐 -13%, A프로도 -12%든 장비 업체 쪽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장비 업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2차 전지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업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업황 일단 가장 그 우려했던 뭐 중국 시장이 판매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자동차의 소매 판매는 2%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전기차는 35.8% 증가했습니다. 전기차의 판매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특징적인 거는 역시 테슬라의 판매가 -41%나 감소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계속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BYD가 한 141% 상승하면서 전체 BYD 로컬차가 지금 중국 시장에 거의 점유율 1등으로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2만 대를 팔았고요. 아, 네. 큰 폭으로 올랐네요. 네. 그리고 뭐 소매 판매 관련돼서는 일단 11월 달에 9% 감소했다가 플러스로 당겨지는 플러스로 효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소형 세그먼트 위주로 판매가 부진했지만 이 소위 말한 이제 뭐 럭셔리 차 위주, 그러니까 대당 7천만 원이 넘는 차들의 판매는 여전히 견조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월 달에 중국도 이제 그만큼 전기차 판매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건지 아니면 뭐 그들 내 뭐 구조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기 전까지 수요가 조금 당겨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1월 달에 만약에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전기차도 가격 인상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전기차 판매는 한 64만 대가 지금 중국에서만 팔리고 있고요. 중국 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약 한 15% 정도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판매 관련돼서는 15% 증가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 미국에서는 이제 텍사스 관련된 그 기가 텍사스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는 SK온이 지금 그 유럽에서 하는 포드랑 프로젝트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밑단의 장비 업체 소재 업체인 그 밸류체인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중국 업체랑 구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이 자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자재 앞단에 대한 계속 관심이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기대감은 계속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실적도 좀 알아볼까요? 네, 실적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 1조를 돌파했고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매출단에서는 한 25조 5,900억 86억. 그러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 한 44%가 늘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58%가 늘어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제네럴 모터스랑 조인트 벤처 맺은 그 미국 공장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따라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서 지금 주가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지금 1월 27일 그 오버행 물량 이제 기관들이 락업 해제 물량이 나와서 그 부분은 수급에 대한 부담은 되겠지만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관심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역시나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양극재 업체가 여전히 계속 좀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극재 업체에 관련돼서 네,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하거든요. 네. LNF, 에코프로비엔, 포스코케미칼, LG화학입니다. 근데 포스코케미칼은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포스코케미칼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한 PER 기준으로 거의 70배가 됩니다. 70배요? 네.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사업부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PER이 한 16배 정도 되고요. 네. LNF가 지금 한 13배입니다.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LNF를 가져왔는데 LNF는 역시나 그 미국 진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진출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진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LNF도 역시나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LNF의 전체 매출이 다 뭐 테슬라 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LNF가 실제 납품하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양극재업체는 LNF만 있는 게 아니고 LNF 외에도 포스코케미카 LG화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LNF가 테슬라향으로 들어가는 거는 대략 추산했을 때 20% 미만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큰 비중은 거네요?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LNF가 봐야 될 거는 그 테슬라향 중국 시장이 아니라 사실 테슬라의 중국에 들어가는 거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LNF는 테슬라 유럽향 모델을 봐야 되는데 네. 유럽향에 들어가는 거는 수출 물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8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 둔화나 뭐 경쟁이 심화되는 사실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4분기 지금 실적 그러니까 물량 출하량 자체가 QOQ로 81%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테슬라 이제 상해 공장에 대한 뭐 내수 판매 수요 둔화 우려는 LNF랑 굉장히 좀 실적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니켈 함량이 80%가 넘는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스펙이 고사양인 고마진의 유럽향 전기차 모델로 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NF는 중국 쪽보다는 유럽의 성장을 보자. 유럽도 테슬라도 판매는 부진하지만 유럽에서 YOY로 63%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테슬라 거의 3년 동안 신차가 안 나왔거든요. 계속 기대하는 건 이제 픽업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여기도 아마 그 양극재 단에서 LNF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9월 달에 미국 진출 불확실성이 올해 상반기 내는 지금 LNF도 미국 진출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네. 올해 1분기 안으로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조인트 벤처 식으로 아마 그게 나올 것으로 공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캐파가 중요한데 캐파는 꾸준히 연평균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13만 1000톤이라면 2023년에 22만 1000톤으로 한 70%가 캐파 증설이 예상이 돼 있고요. 2025년까지는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는 한 33만 톤까지 네. 네, 캐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업황이나 캐파도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네. 잠깐 아까 실적 얘기를 하셨잖아요. 4분기 네. 실적. 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직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잠정 실적은 네. 나왔습니까? 잠정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간으로는 한 매출 6조 한 7천억을 내년에 이제 6조 7천억을 예상을 하고 올해는 4분기에도 매출과 이익 단에서 한 60%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 증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어느 정도 거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18만 4천 원 정도의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좀 볼까요? 네, 저는 한 17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가격대는 분할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7만 원, 19만 원 사면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오늘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목표가는 사실 증권사 목표가 LNF도 내리진 않았거든요. 지금 평균 목표가가 한 33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짧게는 이제 그 저항받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차트상에서 부담이 되는 가격이 25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2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2차적으로는 3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목표가 25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 손절선은 16만 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봐서 손절선을 조금 짧게 잡아서 한 16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 돌파한다면 2차 목표가로 3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아무래도 업황은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2차 전지 업종 내에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업종 내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마 저는 이제 양극재는 사실 다 밸류에이션 물론 LNF가 많이 굉장히 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주행거리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뭐 작년 재작년 컸다면 네. 올해는 이
배터리 수명 연장과 관련된 모멘터. 아, 배터리 수명이요? 네, 네, 수명 연장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음극재와 음극재랑 같이 혼합해서 쓰는 도전재라는 예, 소재가 있는데 네. 도전재를 만드는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실리콘의 비중을 계속 늘려서 실리콘이 이제 가격적으로도 부담되고 부피 팽창에 대한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게 나노신소재입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란 도전재도 연간 캐파가 70에서 80%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 탄력은 나노신소재가 양극재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도전재 업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나노신소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